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 사정청약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제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또 사전 청약 접수와 당첨자 진행을 위한 새로운 청약 시스템 구축 상황과 7월 1차 사전 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 상황,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위례와 고향 등 4개소의 현장 접수초 개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계획은 총 3만 200가구로 7월 인천 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 왕숙 2등 9,100가구, 11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지에서 12,700가구 등 공급이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입지와 물량, 사전 청약 신청 조건 등은 사전 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